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아멘. 414 뉴욕 컨퍼런스가 지난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어제 폐예배를 통해서 마쳐졌습니다. 이제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계속 각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저께 드렸던 그 폐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또 그 감격과 그 감동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오늘은 또한 이 새벽 시간에 귀한 손님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최한기 목사님이십니다. 증경 한미 총회장을 또한 역임하셨고 또 시카고 프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과 또 우리 프라미스 교회 지난 6박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시는지 91개국의 1,0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와서 목격하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무이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김남수 목사님과 또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여러분이 크게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황혼길에 들어선 노인들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만 85세가 되셨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하다가 신장이 아주 나빠진 것 발견했어요. 신장 전문의한테 갔는데 신장 기능이 90%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하고 이제는 수술을 하고 투석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수술하셔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나이도 다 됐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지 뭐 수술하고 뭐 그렇게 연명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아닙니다. 수술하시라고. 수술하시고 나갖고 회복하시면서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요즘에 얼마나 밥상에 반찬들이 더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빨리 가시겠다고 한 분이 수술하고 투석하시면서 제게 고마움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들이 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히려 죽음의 길과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또 사회자가 같이 합독한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결국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었어요. 이생에 집착해서 한시라도 더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런 비굴하고 그런 유치한 모습을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도전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의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군중들이 크게 분노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그런 순간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애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사람이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토록 아주 영광스러운 순교, 장렬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비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밀들이 무엇입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비밀들을 같이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충만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말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곧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충만하다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충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데반 집사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서운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고 순교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His Life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그 His Life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굴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그 현장을 몰래 다 빠져서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날이요, 그날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전에 비굴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그 비굴하고 유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순교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런 중차대하고 너무나도 화급한 414 윈도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게 되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계 선교 운동인 414 윈도우를
위해서 헌신하고 18억 5천만의 그런 어린아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중체에 대한 사명과 세계적인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개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건축 공사 현장에 가면 도비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고층 빌딩이나 고층 구조물을 세울 때 높은 곳에서 일하는 특수 분야의 기능공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주 높은 곳에서 마치 평지처럼 걸어다녀요. 여러분 아주 뭐 100층 넘는 곳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본 적이 있습니까? 현기증 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서 일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자유자재로 다녀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고공에서 일할 때, 그 높은 곳에서 일할 때 절대로 밑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일단 두려움이 생기면 팔다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 높은 곳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교회생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과 이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죽기 전에 오늘 본문 55절을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이 처했던 환경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지금 분노로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시적이나마 두려움이 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주목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단지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창공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하늘을 주목하여서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큰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처임을 받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가 예수를 바라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공포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만큼은 추워도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잘 설명해주는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신약에서, 다른 하나는 구약에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바다의 큰 풍랑 속에서 거의 죽게 된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주목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서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자마자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홀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왕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갑니다. 어제 백전용사, 그 장군 같은 용맹스러움은 다 온데간데 없고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취해가 달라고 하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들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했을 때 그러자마자 한낱 여인의 위협에, 한낱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떨고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취해가 달라고 하는 그런 나약한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 극한 상황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문제 자체나 상황 자체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 극한 상황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그 늪에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떨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시고 그 환경보다 크신,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를 제어하시고 그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바라보는 우리 복된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시큐리티, 어떤 세상의 보장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김남수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복음,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땀 흘려서 번 돈, 그 물질 아끼지 않고, 어저께 그 슬라이드 나오는 거 보니까 6.5 million
650만 부를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414 윈도우를 위해서 썼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까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애가 몰두하고 여기에 정말 세상 말로 올인했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그 마지막 두려움과 마지막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봤어요. 처음에 두려움이 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가기 직전에 그 임종 때 보면 평안한 모습, 천사와 같은 모습, 그저 손에 아무 힘도 들어가지 않고 다 펴고 주님, 제가 여기까지 잘 주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족이 교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는데 뭐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꽉 손을 쥐고 그냥 인상을 쓰고 자녀들이 가서 이 손을 필라고 하는데 피 펴지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렇게 마지막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이런 하늘의 영광과 자신이 믿고 전했던 예수님을 똑똑하게 보았던 스데반 집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이민을 와서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하고 저희 교회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어디로 간지 몰라요. 행방불명이 됐어요. 혼자 교회를 섬겼어요. 너무 독실한 분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헌신은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대장암이라고 하는 복병이 찾아왔어요. 대장암 말기가 되어서 결국 암 있는 그런 부분을 떼어내고 이제 인공으로 주머니를 차고 대변을 뽑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게 사세요. 한 2년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전이가 돼갖고 이제 폐암이고 두 달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얼마를 더 사신 줄 아세요? 2년을 더 사셨어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뭐 거의 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와달래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유서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 아는 변호사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변호사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통장에 한 2만 불 정도 있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들도 행방불명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던 모든 재산을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맡길 테니까 저 죽거든 장례 좀 잘 치러주세요. 권사님 염려하지 마시라. 권사님 유산이 없어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장로님을 대리인으로 세워서 이제 권사님이 마지막에 청구하실 때 너무 평온하고 정말 그렇게 평온한 모습,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장례를 다 마치고 이제 장로님이 재산 정리를 하는데 그 뭐 유서에다가 남긴 대로 뭐 2만여 불 돼요. 그래갖고 다 장례를 치려드렸어요. 그리고 뭐 남은 뭐 살림 그 사리들 그거 뭐 가구들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편지가 교회로 날아왔어요.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났어요. 이 권사님이 한 20만 불 되는 연금 이거를 유서에다가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장로님이 이제 장로님이 이제 또 변호사를 그 내세워서 그 연금 공단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유서에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유서도 제정신이 있을 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너무 혼미하니까 그 많은 재산, 20만 불에 대한 연금을 잊어버린 거예요, 권사님도. 불신자들은 대부분 죽는 것이 더 두려워서, 한시라도 더 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대부분 평안하게, 평온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임종 시에 그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마지막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목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일단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러 살고 싶은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형제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삼층전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다 보고 나서 세상에 거할 마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을 다 보고 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정말 아껴가면서 키운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날아갑니다. 내 품에 있고 내 손아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천성을 주목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시큐리티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더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아침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도전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지금 나의 신앙과 또 나의 발걸음에 인생의 현주소를 한번 찾아보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과 돈과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또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180도 방향을 선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성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시는 우리 복된 프라미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14 윈도우 서밋 정말 이 엄청난 대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목요일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좌우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는 대신에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돈이나 사람과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함 나이다.